청남 권영한의 이야기. 이 시간에는 밀양 박씨 박인로 선생의 일화를 이야기할까 합니다. 조금만 뒤를 돌아보면은 역사에 빛을 남긴 우리의 자랑스러운 조상들이 기라성같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다 생업에 바빠 뒤돌아볼 여가가 없어 그를 알지 못하고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여기서 그런 내 조상의 빛나는 흔적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밀양 박씨 가문에는 아주 유명한 박인로 선생님이 계십니다. 박인로 선생은 호는 노계 또는 무하옹이라고 하며 경상북도 영천분이고, 만호 요양 부원군 등을 역임한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분은 그 시절에 82세까지 장수한 대단한 분입니다. 평균 수명이 30 정도밖에 안 될 때 그 거의 3배를 사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의 생애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은, 전반기는 임진왜란에 종군한 무인으로서 면모가 두드러졌습니다. 아주 일본 사람들하고 치열한 싸움을 하셨고, 후반은 독서와 수행으로 초연한 선비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객으로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으신 분입니다. 한시 같은 걸 참 잘 지은 분입니다. 특히 어려서부터 시에 대한 재주가 뛰어나서 1573년, 그러니까 선조 6년에 13살의 나이로 대승음이라는 아주 칠언절구 한시를 지어서 보는 이들을 아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32살인 1590년, 그러니까 선조 25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동래, 울산, 경주 지방을 비롯하여 녀양군까지 잇따라 일본놈한테 함락이 되자 분연히 붓을 던지고 의병 활동에 가담하여 침입하는 왜군들과 맞부딪혀서 아주 치열한 싸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인로 공은 효자로서도 잘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이 어른에게는 나이 많으신 노모가 계셨는데, 그분은 특히 감홍시를 무척 좋아하였습니다. 물론 그 시절에는 먹거리가 별로 없었습니다만은 이 어른은 각별히 감홍시를 좋아하였다 합니다. 그래서 박인로 이 어른은 어디를 가더라도 감홍시가 있으면 꼭 도포자락에 감춰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어린 아기처럼 참 좋아하시면서 그 감홍시를 자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어머니가 가신 뒤 어느 회식 장소에 갔더니 반 위에 먹음직한 그 감홍시가 있었습니다. 그래 박인로 공은 그 감홍시를 보고 어머니 생각을 한없이 나서 아주 눈물을 흘리면서 다음과 같은 시조를 짓습니다. 이 시조는 한때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도 나왔는 시입니다. 반중 조홍감이 곱기도 하다만 유자 아니라도 품음직한데 품어서 돌아가도 반길이 없으니 그를 서러하노라. 그 뜻은 반 위에 있는 그 일찍이 익은 감홍시가 너무 곱기도 하지만은 유자 아니라도, 그때는 유자, 지금으로 말하면 밀감 유자입니다. 너무 귀했는데 유자가 아니래도 그 감홍시를 품어가지고 올 만도 한데, 품어서 돌아와도 그걸 반기려 반가워할 사람이 없으니 그걸 참 서러워한다.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반중조홍감이 곱기도 하다만 유자 아니라도 품은즉한데 품어서 돌아가도 반길이 없으니 그를 서러하노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박인로 선생은 사후에도 자주 영험한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한 가지 예를 들면은 공예 제삿 날이 가까워 매밥을 지우려고 벼를 말려 명석 위에 널리 널어두었더니 새들이 이를 쪼아먹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벼를 먹은 새들은 다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종부가 제수를 마련할 때 깨끗하지 못한 의복을 입으면 갑자기 병이 나서 제사 차례를 못하게 되므로 제수를 장만하는 종부는 매우 조심스럽게 몸을 단장하고 몸가짐을 깨끗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서원에 오를 때도 조심해야 하는데 하인들이 나막신을 신고 서원 뜰 쪽을 오르면 반드시 축 아래로 떨어져 중상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또한 3년상이 끝날 때까지 달밤이면 공이 살아 있을 때처럼 군복사림에 창을 들고 서원 앞뜰을 배회하는 모습을 흔히 볼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생전에 이루지 못한 외적 선멸의 원을 사후에도 간직했다는 애국 충정의 표시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 어른은 나라의 충성이 아주 사후에까지도 사무쳤던 대단한 어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